글로벌 마감 시황입니다. 목요일장 뉴욕 3대 지수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부진한 실업지표, 그리고 부양책과 관련 소식을 집중한 가운데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다우지수 1.3% 하락해 이번 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, S&P 500 지수도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. 나스닥 지수는 낙폭을 키우며 2% 넘게 내려 1500선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. 목요일 증시는 약보합으로 출발해 낙폭을 키워가는 약세장 흐름이었습니다.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술주가 가장 큰 폭으로 내려 시장을 끌어내렸고 커뮤니케이션과 소비재도 부진했습니다. 특히나 코로나 이후 가치가 올랐던 마가시 일제히 3에서 4%대 큰 폭으로 내리면서 시장 낙폭을 키웠습니다. 테슬라 5% 가까이 하락해 했고 애플도 4.5%, 마이크로소프트는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4% 내렸습니다. 아마존과 알파벳도 3%대 하락 보였습니다. 한편 실적을 발표한 트위터는 시장 하방 압력 속에서도 2분기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발표하면서 4%대 상승 마감했습니다.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AMD를 추격하기 위한 7나노미터 트랜지스터 생산을 내년으로 지연하면서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. 반면 AMD는 6% 이상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어서 AT&T도 살펴보겠습니다. 통신주 AT&T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. 시장 예상을 상회했지만 워너미디어 부문은 하락하고 HBO 부문은 오르는 등 혼조를 보여 보합권에 거래됐습니다. 이어서 관광산업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.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4% 하락했습니다. 아메리칸 에어라인도 시장 예상을 밑도는 주당 순 손실을 발표했는데 다만 경쟁 항공사보다는 나은 이용률을 보여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3%대 올랐습니다. 이어서 유럽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.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. 미국 국채 수익률은 혼조를 보였습니다. 2년물 국채 수익률이 4베이시스포인트 오른 0.15%에 거래된 반면 30년물 수익률은 5.6베이시스포인트 내려 1.23%에 거래되고 있습니다. 국제유가는 원유 수요 우려에 양대 원유 2% 전후로 내렸습니다. 금 가격은 미중 갈등과 부양책 기대 속에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. 1.3% 올라 1,890달러에 거래되면서 다시 한번 9년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사상 최고가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달러 인덱스는 하락했습니다. 0.19% 내려 94포인트 선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.